5일 국제노동절 경축 및 중국 화룡 진달래 국제문화예술절 개막식이 오늘 화룡시 서성진 진달래촌에서 펼쳐졌습니다. 여기는 중국 화룡 진달래 국제문화예술절의 주회장인 서성진 진달래촌입니다. 지금 전원전 민족 특색이 넘치는 여러 가지 공연들이 준비 중에 있는데 풍부하고 다채로운 경축활동이 곧 여기서 펼쳐지게 됩니다. 조선족 씨름과 한복쇼 등으로 조선족 민속 분위기가 다분한 가운데 주당위 상무위원이며 화룡시 당위서기인 김재일 등이 무대에 올라 스크린을 터치해 활동의 개막을 알렸습니다. 이어 문예 공연을 선보였는데 사물놀이, 조선족 북춤 등 종목이 차례로 무대에 오르면서 현장 분위기를 후끈 달구었습니다. 진달래촌 곳곳에서 펼쳐진 만인 배추김치 담그기, 잣뜩치기 등은 관광객들의 시선을 사로잡는 데 충분했고 여러 가지 조선족 전통 음식, 꼬치구이 등 먹거리와 제일서기들이 홍보한 농산물들은 관광객들로부터 큰 인기를 얻었습니다. 刚才我们还进了一个那个手工工艺，那个特别好，特别的精致。 去年出去期待的有今天，各个那个民族特色的都挺好的，朝鲜族大酱，还有那个串儿，都特别好，我们都特别喜欢的，延边人的最爱。现在近20000名游客已经聚集到活动现场，希望广大游客朋友们带上你的家人和朋友，到我们的节庆现场来，体验浓厚的朝鲜族民俗风情，欣赏美丽的金达莱花，感受春天的活力。 길림화룡농촌상업은행 주식유한회사에서 개최한 이번 예술절은 닷새간 펼쳐지게 됩니다. 활동기간 조선족 전통 헌대상연, 조선족 된장담그기 체험, 민속 씨름경기 등 조선족 특색이 선명한 민속 활동들이 펼쳐지게 됩니다. 연배뉴스 리준걸입니다.